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13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역기능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분명히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가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바울, 아볼로, 그리스보, 또 베드로, 그렇게 파벌이 막 생겼습니다. 또 아직도 세상의 죄 문제로 씨름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입장들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지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상 재물의 문제로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은사가 귀하다 못하다, 왜 너는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했을까요? 왜 교회가 그럴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 아니요, 바울 사도는 당혹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안타까움과 또 때로는 슬픔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깨우치며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야, 인간이 안 돼서 그래. 예수 믿은 뭐해? 은혜 받은 뭐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뭐해? 성령 받은 뭐해? 인간이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교회가 인간이 돼야 돼. 정말요? 아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인간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니까 아마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큐티하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낮아.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성경도 좀 공부하고. 예. 그래서 뭔가 신학적인 논리가 세워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예. 공부를 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하는 큐티가 너무 얕고 천박하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갸우뚱하죠. 그럼 우리가 다 신학대학원을 가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영적인 단계에 이를까요? 제가 오래 다녀본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몸이 다 자랐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안에의 그 저장탱크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저장탱크에, 그걸 성경적으로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가공되지 않은 냉동고 같은, 자원이 그냥 저장된 저장창고 같은 것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루트가 생기고 저장창고가 열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여기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고 은사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그러면서 혼선이 생긴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임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셔서 이렇게 카운셀링 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에 하면 바울의 개인의 견해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개인의 견해를 말하고 있구나, 나는 내 개인의 견해로 믿음 생활을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사도가 어떤 지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걸 말해요. 최종 목적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은사를 많이 개발해서 조금 더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오지랖이 넓은, 그래서 인간성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요,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 뵙는 그 자리로, 우리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잘 모르고서 그들에게 성장하는 초기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자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은 순간적으로만 필요하고 이제 점차 사라져 버릴 것인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두고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당혹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이걸 덮으려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목적지를 그들이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인 거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 그리고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장하면 그것은 사라질 문제. 대신에 무엇이 계속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지나면 사라질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싯적에 등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평일에 연휴라든지 뭐 그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가 풍년이어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등산을 많이 갔어요. 시국도 어지러운데 산이나 가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산을 자주 가고는 했는데 처음에 산에 갈 때는 뭐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또 뭐예요 하여튼 그리고 지리산, 설악산, 산이란 산은 가야산, 속리산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산에 갈 때는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근데 가슴이 뛰나마나 뭐를 해야 되죠? 배낭을 꾸려야 됩니다. 전날은 배낭을 꾸려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산에 가면 뭐가 필요할까? 처음에는 뭐를 중심으로요? 기본적인 장비, 버너, 코펠, 그 다음에 등산화, 뭐 등산복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보다 처음에 갈 때는 더 중요한 게 이제 한 3박 4일 해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될까? 산에 가면 배가 고플 거야. 그냥 가면 버너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해서 맛있게 먹어야지. 산삼 썩은 물로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밥을 치워서 먹었는데 뭐 하고 먹을까? 그러니까 맞아. 산에 가면 꽁치통조림이지. 그래서 꽁치통조림을 하나 살까 두 개 살까 두 개. 3박 4일이니까 두 개 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아 그렇지. 스팸. 스팸을 구워가지고 먹으면 스팸 통조림을 그래가지고 하나 살까 두 개 살까 두 개 사고 그리고 이제 밑반찬도 김치, 콩, 멸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유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꽉 채워서 작은 데다가 꽉 채워가지고 넣고 이거 하나 갖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죠? 맞아. 가다가 피곤하니까 인삼을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유리통에다 또 넣어서 이만큼을 넣고 그래 가다가 이걸 하나씩 먹으면 힘이 확 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다 보니까 짐을 들어보니까 우와 안 달려. 27kg. 그래도 3박 4일이니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백무동 하동바위 코스로 가든지 지리산의 경우에 중산리 코스로 가든지 아니면 노고단 코스로 가든지 10km 아니면 험한 계곡인 칠성 계곡, 한신 계곡으로 가든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근데 올라가면요 와 반나절만 가면 누가 뒤에서 잡아당겨요. 빗장뼈가 이렇게 휘고요. 27km 외워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뒤에서 누가 등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땀이 나고 다리가 풀리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버리자 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가벼운 배낭과 물이지 지금 뭐예요? 꽁치 통조림과 지금 스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 혹시 꽁치 통조림 필요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저 필요 없어요. 버릴 수는 없고 누구 이걸 가져갔어요. 가져갈 사람 없으면 그냥 버려요. 눈물을 머금고. 꽁치 통조림도 버리고 스팸도 버리고 그 다음에 꿀에 절인 인삼 이거는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다리가 떨리고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버려 이것도 버려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는 다 그게 필요해 보이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아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이 있다면,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이 공급된다면 어느새 여러분 발걸음은 가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그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그게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예언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미래를 뚫어보는 힘이 있다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이 즉 화려한 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고 질시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병고침에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선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몇 가지 은사에다 특별히 갖다 붙여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아, 이게 은사이구나. 그런데 바울사도는 명쾌하게 밝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사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 하나님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는 갈수록 갈수록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휴머니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헐벗은 자, 눈먼 자, 굶주린 자, 안전뱅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줬다.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있다 가셨어요, 그러면요? 파운데이션 하나 안 세우고, 구조적인 재단도 하나 안 세우고, 뭔가 구조적인, 빌 게이츠만도 못하잖아요. 빌 게이츠는 적어도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한, 말라리아 퇴치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기다가 투여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예수님 3년 있으면서 한 게 뭐예요? 예? 몇 사람 고치고 그거 간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자꾸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고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요. 내 마음이 끌려. 내 마음이 끌리도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내 마음이 자꾸 끌리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절로 어느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예. 산을 하루 이틀 가면은요, 이제 꽁치 통조림은 중요하지 않아요. 꽁치 통조림은요. 예. 그리고 스팸 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발은 알아서 가고요. 눈은 알아서 보고 내 마음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저 위에 떠가듯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 목표는 저 마지막 주봉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이제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두 개의 마음은 이제 통일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질투는 나의 힘, 분노는 나의 힘.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오해를 받을까, 왜 내 마음이 힘들까, 여러 가지. 네? 왜 예수 믿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왜 오늘 주차장에 자리가 안 났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고 마음의 갈등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내게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는 나의 힘,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처음에는 교회 나와도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설교를 드려야 되는지, 저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가 에너지원이 된다는 걸 경험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멘.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제가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전도와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대를 받은 이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예배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계속되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지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 안에다만 가둬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멋진 자기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다가 전부 다 예배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목적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방언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방언이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족쇄가 돼서, 예? 왜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가 식어지고 그래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세계로 나아가는 인생은 처음에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산에 가는데 안개가 날 가리워, 네, 길이 잘 보이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도 안 나와요. 그럴 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가라.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는데도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없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언제 오지?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보상받았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2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세운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파쳐놨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골짜기도 지나고 사랑하는 형제가 떠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안 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이르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 목적지가 분명히 다 와서 보여버렸는데 이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또 믿음으로 어딘가 갈 거야. 아니요, 이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소망으로 인내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사랑은 남아있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지만 더 이상 써먹지 않는 게 된다. 여러분, 왜 기차에는 에어백이 없어요? 나보다 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운전 잘못하면 이제 에어백이 문제가 아니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죠? 내가 운전하는 차에는 에어백이 있어야 돼. 기차에 에어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예, 믿음과 소망도 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인생 항해하면서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한가운데 13장을 넣은 거예요. 13장을 넣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최종적으로 필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천국에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것, 사랑은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까지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성품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버리면요, 이 말씀을 내외가 같이 읽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내는 이걸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저 인간은 왜 오래 참지 못할까? 사랑은 온유하며 저 인간은 왜 안 그럴까? 그럼 남편은 또 겉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시기야, 참 시기가 많은데. 예. 그러면 마음이 정죄를 받으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것이 아니고, 예,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 이 사랑은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물들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예, 미세스 앵그리버드이거나, 예, 미스터 신경질이거나, 그렇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부정적인 것과 비판과 공격성이 많았던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비판하는 법부터 배우고 의심하는 법부터 배우고 불신하는 법부터 배웠잖아요. 회의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이건 무슨 뭐 부서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냐, 회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이게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무슨 소문이 돌았어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가 헌금을 너무 강요해가지고 교인들 핵심 멤버들이 71명이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들었대. 글쎄, 나도 들었어요. 나도 다 들었대요. 나도 그래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궁금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못 들었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신경 안 쓰죠. 우리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던 사람인데 왜 신경 쓰지 않게 됐을까요? 우리가 훌륭해져서 아니죠.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위한 성전을 사모할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되게 비리가 있던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드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더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점점 있게 될 겁니다. 점점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랑의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언도 굉장히 듣기 싫은 꽹과리처럼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은 말만 크게 하는 허황된 과장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내어주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그 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이간질을 해놓습니다. 맨날 그 지루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인간답게 보람있게 멋지게 살아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요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생전 연락도 없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빠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야. 열심히 사는 거는 맞지. 그지만 그건 아니지. 예? 일생 얼굴도 한 번 안 보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무 섭섭하지. 그죠? 네가 좀 사람 노릇을 좀 못해도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고 내가 요새 이게 힘들어. 그게 아빠에게는 더 좋은 거야. 그죠? 예? 세상이 다 자랑하고 신문 일면에 나오는데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의 레전드일 때 벤츠가 여러 대고 그래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농사짓고 살았잖아요. 물론 아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그래도 같이 와서 밥 한 끼 나눈 것보다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여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저는 세상을 다 복음화 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어제도 우리 김성민 목사님 와서 예, 그 목사님 87년생이에요. 우리 유성민 목사님 봐도 4살 미친가요? 3살? 오케이. 미안해요. 큰일 날 뻔 알았어. 예, 3살 미치지만 예, 말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예, 뭐 크게 부담 안 됐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말라서 제 방에서 TV 켜가지고 제가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아, 성령님을 엄마에 비유한 거 제가 너무 와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좋았어요. 그게 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물들이고 그런 마음속의 부담이나 그런 생각보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다른 것들은 이루어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있으면 예배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빗나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문에 세례를 잘못 받아가지고 뭐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러면 그 말을 부끄러워해서 아니 나는 세상에서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그게 뭔데? 모르지. 근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 말이 나는 싫어. 부끄러워. 우리가 그렇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은 천국의 번지수예요. 그래야 그 번지수 보고 천국을 찾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예, 사랑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신비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이 희미한 이해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실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아름다운 스토리 메타 스토리입니다. 뭐 빅뱅이나 무슨 미생물 박테리아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메타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신 분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헌신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심장이 끌린다는 거예요. 내가 I love ice cream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끌린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에 마음이 끌립니다. 마음이 끌려요. 예,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예,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에도 마음이 끌리지만 그러나 그 가사에서 그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 전도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나? 교회 다니면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여러 갈래 길에서 이제 인생을 가면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뭔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은 사랑의 세계를 향해 가는 매트릭스. 중독되지 마라. 뭔가 멋있는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뭐냐고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죠.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처럼 잠깐의 소풍.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골짜기, 이것은 지나가는 바다, 이것은 지나가는 광야,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 덕분에 신경 안 쓰고 한 시간을 더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는 9시인데? 보니까 스마트폰 보니까 8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야 할 매트릭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축복과 보상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단맛에 중독되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길을 이탈하기 위한 첫 번째 변명이잖아요. 그걸 제가 알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축복이고 보상이고 또 감사함이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만 그렇습니다. 중독되지 말아야 되고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길을 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악 세상만은 아니죠. 갈 길은 멀지만 복음 만리, 주님이 부탁하신 부탁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위험한 광야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이죠. 불의의 어둠이 도처에서 깊어가지만 성령의 횃불이 환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비춰주시지요. 죄에 의해서 정의가 뒤틀려 있고 원수가 덤비지만 헬로윈이라고 10만 명이 이태원에 몰리는 그런 세대의 풍조가 아쉽지만 안타깝게 그래도 친구 따라 장에 가고 한 번쯤 간이나 볼까 하러 갔던 사람들도 수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149명의 젊은이가 의미 없이 죽게 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이나 또 아이들의 친구들이나 누구는 없을까? 그 사실이 마음에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점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온전히 알게 될 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할 필요가 없이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실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다 몰라요. 사실은요. 사춘기나 청년으로 집단화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강사를 모시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탁월한 복음과 자아상, 복음과 정체성, 복음과 세계관, 복음과 리더십, 또 복음 DNA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안학교까지 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그들의 삶에 뭔가 모멘텀이 될 말씀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강사들을 섭외한다.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닐 때마다, 그리고 제가 선교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나니까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템들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민 목사는 성령 받고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던 중에 예배 자리에서 그냥 찬양 한 구절에 마음이 열리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교 2등으로 뛰어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케임브리지 대학을 물리학과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아이템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릇은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진 존재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언젠가 제 그릇을 다 채우실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물에다가 그릇들을 다 넣으면요 조그만 컵도 다 잠기고 그 다음에 큰 밥통도 잠기고 다 잠기겠죠. 예, 하나님 저의 작은 소푼짜리 그릇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너의 길을 달렸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물며 은사가 많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헌신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은 평신도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목적지에서 눈이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구별해서 끝까지 지키고 갈 것을 지키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화 가운데서 고치시고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교회 묵기, 교회에만 매몰된 광신자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높은 고상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빛나는 눈을 가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향해 내가 내 인생을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안개 속처럼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그 길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분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목표를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죄해도 고발해도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